아 정말 아랫포터 수준이 선전을 하고 있는 지금 에버스타르의 전발 웬만한 물량 웬만한 뭐 컨트롤이면 눈에 띄지도 않는데 허영문은 제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스타리그 진출한 이후에 보여줬었던 때란전들 아 그 내용 보면 허영문 물량과 후반만 있는 선수가 아니라 초중중반 다 세고 물량이 허영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컨트롤이구나. 아 이런 느낌마저 줬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작년에 김태경 공동부를 비교했거든요. 이번 2008년도 도저우과 허영무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들 누가 이길지 허영무는 이기면 2등 쫙 나가는 거고 이윤열 아 지금 200 거기에 마지막은 태양을 제일 잘 알던 선수 아닙니까? 아직까지 동병구였다 필이면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맵은 안드로메다고요. 허영무 선수 진영입니다. 신재 프로토스. 이에마스는 이윤열 선수 진영입니다. 보라색이에요. 두 선수 모두 이 맵은 스타리그 1차 본선에서만 한 번씩 해봤는데 예, 이윤열 선수는 뭐 둘 다 1승입니다만 이윤열 선수는 마재현 선수를 물리친 저그전이고요. 허영무 선수는 연보성 선수를 물리친 테란전. 네, 그러니까 허영무 선수가 경험상 약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그 연보성 선수를 잡을 때 경기 내용도 진짜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왔을지 아니 양 선수들 조용히 있고 허영무 선수의 이제 프로그램 약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냥 화면 하나 건설하는 것 정도 패승승 가능할지 패승은 정말 힘들어져 요즘 분위기에서는요. 아 김밥입니다 드시는 걸. 네, 오늘 그 식사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아 멀리서 오신 팬들 위해 다 이윤열 때문이군요. 잠시에 펼쳐질 박찬수와 박명수 경기는 송병구 때문이고 이분이 스타를 즐기시는 건 이윤열 때문이시고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성철전이 시작됐습니다. 허영문 쪽에서 네. 움직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새로 방향이 나온 것은 이윤열 선수에게는 조금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 네, 약간 늦는다 했더니 그 뭐 베럭스하고 네. 네, 리파이너리를 동시에 짓는 경기 보느냐고 그걸 못 봤네요. 누구 닮은 거예요? 글쎄 저도 뭐 예, 예. 네, 조금 닮긴 닮았네요. 아 누구 제가 못 봐가지고 향수기 닮았다 그래서 네? 허영무 선수가 향수기를 닮았다 그래서 아무튼 예 네, 아무튼 그 짧은 그 치어풀로 저희가 상황을 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 뭐 이윤여 선수의 네, 베럭카 캐스를 같이 짓는 빌드는 좀 부유하게 가는 빌드고요. 네, 양 선수들 정찰 방향은 좀 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상대편 분진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앞선 경기 맵은 다르겠습니다만 안기원 아쉬운 경기였고요. 이 정도 그림만 가지고 뭐 예측을 해서야 뭐 안 되는 거긴 하겠습니다. 허영무 선수가 이 맵에서 저 연보성 선수를 물리칠 때 보면 다크템플러 페스트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연보성 선수가 데뷔가 예. 그 혹시 그 뭐 저 예전에 그 영화에 나온 그쵸 그 살인의 추억 거기 그렇죠. 거기인가요? 그 멘트를 한 사람을 닮았다라는 거죠. 네. 예. 아, 예. 다시 한번 경기에 집중하고요. 네. 자, 입구 쪽 일단 한번 안쪽 깊숙이 원질럿 원프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안쪽. 네. 일단 지금 원질럿 찌르기가 상당히 절묘했고요. 네, 지금 머린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머리를 잃지 않고 이거 걷어낼 수 있죠. 컨트롤에 네, 허영무의 집중하면. 흔들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데 허영무는 어떻게 될지. 야, 둘이 합동 결정타는 프로가 날렸어요. 네, 아 막타를 그냥 제대로 킬 수도 기록합니다 그러면. 네, 근데 뭐 머린들은 그렇죠. 괜히 뭐 컨트롤 해주고 이런 신경 쓰느니 살살 도망치면서 네. 벌쳐 나올 때까지 시간만 보내줘. 그래도
지금 그 질러찌르기가 머리를 다수 잡지 못했습니다만 벌처를 좀 강제하는 효과를 봤죠. 네. 네. 이렇게 된다면은 탱크의 초간을 미세하게나마 늦출 수 있는 거고 드래곤이 좀 힘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은열 선수가 본진에서 머린들을 갖다가 쉴 새 없이 컨트롤을 해줬어야 됐기 때문에 SCB 정찰 SCB를 살리지 못하고 드래곤에게 쉽게 잡혔어요. 네. 자, 드래곤 두 개의 상대편 쪽으로 압박합니다. 벌처는 이미 우회를 했어요. 오, 예. 저거 뭐 예. 네, 대문 열어지면 예. 잘 쳐봤네요. 예. 심지어 빠진 마린들인데 데미지가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드래곤 선수 판단이 좋아요. 그러니까 드래곤 두기로 찌르기스 가봤더니 벌초 어디 갔지? 네. 입구에 이러면서 보통 프로토스가 자신도 멀티를 하거나 아니라면은 멀티 쪽을 가네요. 네, 테크를 통해서 다크를 드랍할 수도 있고 뭐 견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허영무 선수도 무난한 운영으로 갑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허영무 선수가 드래곤 찌르기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프로토스의 경우는 그렇죠. 이 자신의 본진 안쪽에 있는 미네랄 멀티만 확보를 해도 일단 초중반까지 충분히 테란하고 싸움이 됩니다만 테란의 경우에는 앞마당 게스 멀티를 먹는 게 훨씬 좋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팩토리에서 벌처보다도 탱크를 먼저 생산을 해서 탱크의 힘으로 밀고 나아갖고 앞마당을 취하는 게 사실 좋단 말입니다. 근데 예, 어쩔 수 없이 이윤열 선수도 본진 쪽에다가 일단 벌처부터 생산도 하고 탱크가 늦었기 때문에 본진 쪽에다 일단 멀티를 하고 있다는 이 그림만으로도 허영무 선수가 잘했다는 거예요. 네. 자, 허영무의 그 날벼락과도 같은 스톰을 잘 보여줬던 경기 이윤열 경기가 뭐 제일 그 꼽히거든요. 자, 오늘 어떨지. 그러면서 견제를 리버로 해주겠다. 특히나 허영무 선수가 확실히 방송 경기에서 달라진 게 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이 예, 정말 허영무 선수의 어떤 그 진가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똑같아야 돼요. 연습실이나 아니면 이제 이거 그 타임머신이나요. 예, 그리고 좀 병력을 놀리지 않는 예, 저런 모습도 아주 훌륭해요. 일단 셔틀 확보하고 예. 리버 눌러놓은 상태에서 셔틀로 섬에다가. 야, 이거는 이윤여 선수가 조금 어차피 프로토스도 지금 타임 밑에 멀티를 할 것이니 자신 하나의 더 멀티를 가져가는 배짱을 부르는데 문제는요. 저건 과감한 거예요 아주.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맞 운영과 왔을 때 분명히 이윤여 선수가 너무나 좋아집니다. 하지만 결국 이 리버 흔들기에 달렸거든요. 허영무 선수는. 자, 찌르기를 준비하고 있죠. 준비가 됐어요 또. 그런데 수비 권역을 3개를 늘렸어요 이윤열이요. 단순히 앞마당만 있다고 해도 이 리버 흔들기에 휘둘릴 수 있는데 예, 세 곳을 방어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자, 터렛도 있고 세리버 탱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잘 막기만 하면은 센터 세 개째 만들어지는 뭐가 걱정이세요. 그냥 한 번만 막으면 됩니다. 이윤열도. 탱크가 어쨌거나 두 군데 멀티 지역을 커버 터렛이 안 됩니다. 예, 잘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공간이 없어야 돼요. 셔틀 체력 많이 실드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과감하게 못 들어가요. 작전은. 예, 이 리버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이건 이윤열 선수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터렛하고 탱크하고 배치가 야 이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배치가 정말 좋네요. 네. 예. 자, 물론 허영무도 확장 기자는 더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저 셔틀을 무리하게 저 셔틀을 무리하게 운영하기보다는 예 아예 속업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야, 어디 뭐 제대로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터렛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야, 예, 정말로 상대방 프로토스 그 셔틀의 움직임을 완전히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가는 데마다 미사일 터렛이 있으니까 정말 그 프로토스 셔틀이 막 터렛들 계속적으로 보면서 막 귀신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잃지는 않았습니다만 셔틀이 별다른 역할한 게 없고요. 결국 추가 리버의 모습도 보이질 않고 어쨌거나 이걸로 좀 시간을 끌고 견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윤열 선수의 대처가 너무 좋은데요. 기지수를 맞춰줘야 되고요. 허영무 12시 쪽에 또 하나 섬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섬을 허영무 선수는 가져갑니다만 이 섬 지역은 그 자원량이 좀 적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세로 방향이라는 어떤 그 러쉬거리에 단추 이윤열 선수의 테란에게 또 힘을 실어 넣어주고 있고 이거는 이윤열 선수가 딱히 실수하지 않고 진격하고 힘싸움 펼치면 이거 허영무 선수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현재까지는 이윤열 선수가 분명히 분위기가 약간 좋아 보입니다. 약간 아주 뭐 크진 않고 약간이긴 합니다만 그 대신 뭐 형무 선수도 어쨌거나 앞마당에다가 섬에다가 동시에 하여튼 뭐 네 군데서에서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윤열 선수가 지금처럼 했으면 허영무 선수의 네 군데의 자원이 전부 활성화되기 직전에
유닛이 팡팡 터지기 직전 타이밍에 타이밍 잡아서 한번 쫙 미는 소급됐나요, 이런 혹시?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소급됐어요. 네. 이거는 일단은 셔츠에 조금 힘을 실어 넣어서 이 상태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허영우 선수가. 자, 형, 그럼 어떻게 네. 셔츠를 씁니까? 셔츠에 돈을 더 썼어요, 지금. 일단은 투리버를 한 번쯤 좀 대동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궁어부 빨리 갖다 놓겠다고 지금 네. 셔츠 소급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뭔가 네. 이 공격적인 그렇죠. 의도가 있겠죠? 그거는 자원 낭비죠. 네. 윤열 선수가, 글쎄요, 최근에도 보면은 빌드에서 약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빌드 또는 심리전으로 딱 중간까지 가는 정도 타이밍까지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리한 타이밍에 싸움을 걸지는 않고 괜히 200 싸움을 몰고 가다가 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지금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윤여 네. 선수. 자, 셔틀 두 개예요, 지금. 이걸 잘 막아야 되고 이걸 막으면 윤여는 바로 나가야 되는 네. 거예요. 자, 셔틀 두 개 소화가 됐다는 거는 막아놓으니까 비지크 들어가겠다는 네. 거거든요. 이거는 미사일 턴에 한두 개쯤은 무시하겠다는 네. 거기 때문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턴은 지금? 턴은 두 개요! 턴은 두 개 몇 개 되죠? 아, 이거는 지금 방안에서 지금 방안에서요? 그래도 리본 두 개 리본 두 개입니다. 옆구리, 옆구리! 아, 예. 이거! 옆구리 스캐럽! 스캐럽에다 불발입니다! 스캐럽! 네. 스캐럽! 아니, 여기는 1분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개 잡는다 그래도 이건 허영무 선수의 셔틀 하나 그대로 언납을 했고요. 네. 큰 이득 아닙니다, 지금. 큰 이득을 감싸고 들어온 건데 지금요. 못하나가요. 네, 그래도 그 미사일터에서 맞을 걸 감안하고 셔틀 하나 리버탄 걸 뒤쪽에 보낸 거 맞고요. 네, 턴에 잘 피해 댕겨야 돼요, 지금. 자, 리버 두 개 힘입니다. 이걸 계속 벌어야지. 네 군데 넥서스에도 힘을 받습니다. 네. 원래 잘하던 셔틀 리버 컨트롤 지금은 더 잘해야 돼요. 네, 지금 리버들도 HP 많이 빠져가지고. 아, 근데 골리앗까지 나오고 있었다면 네. 실드 전에 있고요. 실드 거의 맞고 있네요. 싸우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어. 이게 나 이거는 네, 이윤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바로 네. 나가면은 정말 상대방의 진출. 그러니까 허영무 선수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미리 나가서 이윤면 선수 전진 늦추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지금 인구수에 있어서도 지금 이윤면 선수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하이테프로였던 그 사이니스톤까지 대동 조합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차피 양에서 힘에서는 좀 밀릴 수밖에 없는 허영무. 네. 결국 하이테프로 추가 그 전에 지금 밀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영무 선수가 이윤열 선수가 좁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넓은 곳에서 각사면서 싸우는 좋은 위치에서 그나마 싸우려고 전진을 부랴부랴 한 건데 병력의 규모 자체에서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점진지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면까지 못 맞죠. 네. 하이테플러가 가장 중요한 버스고요. 네. 그 전에 입구를 이윤열 선수 조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택에서 뭐가 떨어질 수 있을지 뭐 하이테플러도 있습니까? 당연히 질러 몇 개나 의미가 네. 의미가 없죠. 네. 셔틀 플레이로 뭐 어쩌고 이렇게 해보자니 네. 골리앗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셔틀이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윤열은 적극적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속도전을 네. 밀어붙여야 돼요. 압박해야 돼요. 전에 대한 부진을 이 한 경기로 벗어던질 수 있거든요. 이윤열 네. 선수. 자, 허영이 여기 잘 나오고 하지만 또 허영이 질러 추가하면 합당 네. 대결을 준비하고 네. 있어요. 셔틀 플레이에 대한 어떤 대비가 너무도 완벽했고요. 아, 지금 저변경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네, 좁은 데로 달려들면 질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이 협곡으로 프로토스 병력이 몰렸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더욱 우아하구나 네. 상황이에요. 예. 아, 거기 터렛까지 막 계속 만들어진다면 셔틀 떨구기도 어려워진 상태고요. 네. 시야까지 뭐야, 추종이고 뭐 다 쏠 수 있어요. 현재 그렇죠. 분위기를 본다면 이윤열 선수 거의 승리 잡았고. 예, 예. 벌처 특공대 앞에 가서 툭툭 쳐주면서 패스 사거리 안으로 상대방을 유인해주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앞선 뭐 도재욱 선수와의 경기 때처럼 맵의 영향도 딱히 없기 때문에 역전 나오기도 지금 굉장히 그렇죠. 힘들고요. 그 도재욱 선수하고의 경기. 네. 아, 달려드는데요. 아, 벌처 네, 아, 벌처 1호. 자, 김특기. 갑니까? 벌처 스톰 자체를 잘 쏘고. 두 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쪽의 주먹은 너무 차이가 나요. 앞마다 깨지면 자리도 못 잡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와의 경기 때도 이윤열 선수가 조여놓고 드랍심으로 살금살금 한 끼씩 실어 나르면서 계속 조이기 라인에서 압박을 해줄 수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지금처럼 말이죠. 괜히 조여놓은 병력도 죽은 병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전이 또 나오고 싶다고 조여놓고 습기 잡았으면은 강하게 더 강하게 조여 들어가야 되는 게 테란이거든요. 자투라 했을 질러가 높이고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질러세. 벌처가 후속으로 와도 아 이거 폐색이 짙어지는데요.
자, 치명당 뒤로 가고 있어요. 네, 다수의 탱크가 건재한 상황에서 이 탱크를 잡으려면 네, 진로를 바꿔봐야 되는 상황. 따라서 속도 빠르고 생산, 네. 속도 짧은 벌초만 생산해서 쫙쫙 충원해주면 이건 뭐. 네. 야, 천재. 지키기만 하면 네. 더 갑니다. 이쪽으로. 천재 포수장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이것도 2008년 대한전에 가장 강한 아이들 꺾었습니다. 네. 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쓰고 아, 뭐 세레머니 보여줄 것 같죠? 네. 세레머니 네. 아,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유는 야, 진짜 솔직히 쉽지 않게 끌고 왔어 오늘 예상은요. 네, 정말 패승승의 약속 지키나요? 네. 이윤열 선수가 면 아, 굉장히 깜찍하던 시절에는 잘 안 하던 깜찍한 행동을 날 좀 들어서 해서 등치 좋고 근육 발달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팬을 위하는 마음도 점점 프로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아, 허영 뭐 끊임없이 선수를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원하는 만큼 성과를 못 얻으니까 발이 없는 스타일을 뒀어요. 무엇보다도 이 녀석 허영보 선수였던 그 플레이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아, 그 셔틀들 움직이는데 셔틀이 가는 곳마다 마치 무슨 미사일 퍼렛이 순간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미 그 자리에 딱딱 설치되어진 퍼렛들. 아, 여기서 벌써 분위기가 확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뭐 12시 성적이 뭐 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적인데 한 군데 뚫리니까 허영구 지휘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이렇게 해서 1패 이윤여 선수가 탈락의 위기까지도 몰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어쨌거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네. 아, 오늘 경기 시작 전에 프로토스 요즘 분위기 좋다고 말씀하셨던 김태형의 소리를 바로 3회차로 접어들면서 지금 프로토스가 전부 미끄러지고 있어요. 네. 이영호 선수와 더불어 이은열 선수까지 프로토스전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포스트전 세 경기가 준비됐거든요. 처음부터 두 번째 경기까지는 재난이 앞승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형제 간의 대결. 아, 언론에서 세계의 대결이라고까지 평가받은 형제 경기, 박지 않고 박경제 대결입니다. 예, 예, 물론 무성 영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방금 전에. 네. 자, 잠시 후에 박지 않고 박명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